안녕하세요. 오카란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는 그 뜻이 너무 깊고 높아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치 광활한 하늘을 내 좁은 가슴에 다 품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전부를 다 쏟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분수에 지나치면 잘못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는 오해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진리입니까? 그 진리가 너무 위대하고 커서 전 우주를 다 채우고도 그 우주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알다 보니까 다 깨닫지를 못해서 오해를 잘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느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벌하냐, 지옥을 만드시다니 하나님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무엇이나 다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구태여 뭐 우리 보고 해라 말라 할 것이 뭐 있느냐.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하고는 인간의 책임을 희석시켜버리는, 경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 오해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귀가 아프도록 듣지 않습니까? 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믿음이 구원 얻는다는데 왜 꼭 거룩하게 살았느냐, 뭐 죄를 범했느냐, 회개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하고는 오해를 해버리면 무엇이 걸립니까?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버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장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보았어요.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는 더욱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야, 참 대단한 진리다. 정말 듣고 싶었던 생수와 같은 진리다. 왜 그렇습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이면 뭐가 나쁘냐. 나는 죄 안 지었다 하고는 은혜에 메말라 있는 것보다도 죄를 좀 짓고 은혜 안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논리적인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우리에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균형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6장 23절도 한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6장 23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다.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준엄하게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양자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해, 어떤 때는 이런 오해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이 오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6장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0절의 오해를 예방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뜻이요. 죄를 끊지 못한다는 말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강한 어투입니다. 일종의 막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하는 말입니다.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오해하고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강경한 어조를 자주 쓰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실로 해서 우리가 죄 속에 머물러서 죄를 계속 반복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생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느냐?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2절 중간에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속에 더 거할 수 있느냐?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죽음입니다. 이미 과거의 죽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씁니다. 죄를 안 지우려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죽는 훈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한 번 완전히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더 지으면서 죄 속에서 뒹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죽었느냐? 어디에서 죽었냐? 그 대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 모든 본문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기억을 선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 첫 번에 나오는 말 주의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죽었느냐?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죽었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뭐예요? 10절하고 11절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로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로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단번에 죽었고 너희도 단번에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었어? 예수가 죽었을 때 죽었다. 언제 죽었어? 이와 같이 예수가 언제 살았어? 예수가 이와 같이 살았을 때 내가 살았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났습니다. 여자에게 난 것이 뭐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매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의 권세가 미치는 자리에 그가 드디어 등장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이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처럼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처럼 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통곡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기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두가 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 죄의 지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한번 죽음으로 끝난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죄가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슬픔을 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관계 단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나도 죄의 영역에서 끌려다니던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도 죽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4절 조금 지나서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에게 예수님은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그를 힘대로 붙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고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죽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밀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본문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9절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사셨다는 의미.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는 뭐합니까? 죽지 않으신다. 예수님 절대 이제 다시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절대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도 없고 죽음이 그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는 본래 가졌던 그의 영광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그가 누렸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드디어 죽음이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의 영역, 의의 나라의 영역에 오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완전히 관계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의 세계에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한 손에 지시고 심판하는 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산다,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사건이죠. 이미 사셨죠. 우리의 부활도 장차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살았다. 나는 그래서 죽고 나는 살았다. 이와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5장에서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미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값으로 죽자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확인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나는 없었지만은 나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의 현장을 나는 전혀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담 안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1절 중간에 11절을 먼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가장 많이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었고 또 신학적으로 바울 사상을 전부 포함하는 한마디에 함축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검토를 하면은 몇 번이냐, 몇 번을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원문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모호한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64번에서 200번 정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전체를 꿰뚫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연합관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결혼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가 하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 같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가면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 가면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또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위에는 합하여라는 말이 나왔는데 밑에는 본받아 연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받아 연합했다는 말은 합하였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른 나무에다 접을 하죠. 이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도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세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선 물세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례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의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제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물을 머리에 찍어서 하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실감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으로 데리고 가서 아니면은 큰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는 이 예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오면 세례를 주는 침례 목사가 그 사람을 물속으로 푹 한일자로 그냥 담굽니다. 푹 담가놓고는 당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일으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았어. 어떻습니까? 침례가 더 실감나겠죠? 원하시면 제가 한강에 가서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믿음이 좀 없고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은 저 물속에 더 푹 담가가 오래 일으키지 않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갈 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거예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어. 다시 일어날 때 당신은 살았어. 이게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가능케 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 세례는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인하는 후속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47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고넬료 사람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나자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 세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물 세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예수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알기 모르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그때 이미 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교회에서 됐다 당신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은 비로소 물세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세례를 받아야 나는 드디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캐톨릭에 사는 소리지 우리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는 신교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과 한 몸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납니까? 어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까? 6절에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지었던 납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납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납니다. 그 옛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오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법적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생존관계도 완전히 중단됩니다. 죽은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안 해준다고 투정할 수도 없고 죽은 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손을 들어버립니다. 법관도 시체를 앞에 놓고 어떤 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주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던 미국의 어느 주에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묘지까지 가본 일이 있는데 보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는 교통신호도 빨간불, 파란불 신호도 무력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막 지나가니까 모든 차들이 전부 서서 장례 행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수면도 맥을 못 써요. 죽은 시체 앞에는 모두가 손을 들어버리나 봐요.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합니다. 이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 무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마음대로 손에 쥐고 주무르던 내 옛자아가 죽어버리자 이 죽음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장사되어 돌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장사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을 여러분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구석이 있으면 장례식 못합니다. 장례식은 사망 확인서거든요. 요즘에 내사 문제가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진통하다가 드디어 내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법조인들에게나 종교인들에게나 또 의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뇌관을 포함한 전 뇌의 기능 정지,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인정하면 심장이 뛰고 있어도 허파가 작동하고 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장례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상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었다고 진단이 나왔지만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관 속에 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무엇이 보이면 장례식 못합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을 일단 했다고 하면 이 장례식은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했습니다.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죽었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이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혔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다같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그러느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던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4절 끝에 주의하십시오.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사람, 새 생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에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8절 9절에서 말이죠. 예, 6절에 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치 미래형 동사 같죠. 또 8절 끝에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보이죠. 물론 미래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의 미래지 사건의 미래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님의 경우 살 것이 틀림없죠. 예수님은 죽었죠? 살았습니다. 앞으로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틀림없이 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지적합니다. 11절로 돌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이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다 같이 여긴 지어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상 이것은 명령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산 자로 여겨라! 산 자로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합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어.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체험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그대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를 짓는 일이 많지 않아? 가끔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아직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대답하십시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어느 쪽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산 거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살았어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서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 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룹니다. 그건 문제 삼지 말라고 말이요. 자꾸 지나간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꾸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보세요, 예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체의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새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왕노로 타는 자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체의식입니다. 주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통적인 유교 관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라는 것이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부인들은 잘 아시죠? 결혼을 하고 나서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대단히 쑥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시집의 딸이 김시집 안으로 시집 갔으면 이식딸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댁 며느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결혼관입니다. 시집관이요. 옛말처럼 시집간 그 집의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운명입니다. 시집 가자마자 그 시로 과거는 장사해버린 것이요. 그러므로 처녀 시절 행복했던 생각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첫사랑 생각 자꾸 하면 안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 생각도 다 없애야 돼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 시집에서 새로 태어난 며느리로서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시집입니다. 시집 갔습니까? 죽은 거예요. 옛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간 그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이 벌어져도 잘 때로 친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않았던 여자 이야기를 제가 읽은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줏대가 강했는지. 그리고 딸이 자꾸 힘드니까 시집이 너무 힘드니까 찾아오는데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찾아오니까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친정 아버지 이야기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음에 믿는 순간에 이미 나는 시집 오기 전에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누구 집안의 사람으로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죄씨 집안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씨 집안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난 누구 집안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을씨 집안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예씨 집안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예수 집안이니까. 그렇죠? 이걸 믿어요. 그러니 내가 과거 생각 자꾸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죄를 좀 범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끄럽게 굴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연합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참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여러 가지 그 신앙 구원의 확신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죄에 쉽게 끌려들지 않습니다. 내 주체의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내가 고백할 때마다 쉽게 죄에게 끌려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6장 11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외우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과거처럼 그렇게 자꾸 끌려들어가나 안 끌려들어갑니다. 또 둘째로는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금방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 속에 오래 머물며 실험하는 옛날 자아는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신정에 간 딸이 그 집에 두 달, 열 달, 뭐 1년, 2년 머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머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서로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범죄가 나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구원 문제를 다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내 구원 문제를 들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주의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 자물쇠를 잠그지 않아서 밤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흐트려놓고 돈 있는 거 좀 포켓도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는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그 집 주인이 도둑놈을 붙들고 앉아서 우리 집에 있는 돈 당신이 다 가졌고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오. 당신이 저 사람의 남편이 되시오. 나는 완전히 포기하겠소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예? 아무리 값싼 보석을 다 빼앗겨도 남편 자리, 아내 자리, 남편 자리, 아버지 자리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어쩌다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까지 내놓고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오. 나 이제 완전히 포기하겠소다.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임종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가끔 봅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일생 동안 새벽 3시 되면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요. 새벽종을 자기가 손수 치는 분이요.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았던 분이 임종하기 전 3일 전부터 발작을 시작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칠 정도로. 그리고는 막 욕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보면 야, 이 사람이 예수 헛 믿었구나. 틀림없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진흙으로 빚어진 육신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와해되는 단계 아닙니까? 와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순환 계통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육체 기능상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발작은 그 사람의 구원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발작은 발작하는 그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육체라고 하는 몸의 기능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은 철저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할머니가 평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미 그는 멸망받아야 할 옛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육체가 주는 어떤 발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즉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 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미끼를 던져주지 않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이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저 항상 넣고 다녀요. 넣고 다니면서 꼭 외우세요. 항상 틈이 나는 대로 내서 묵상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테이프를 사가지고 몇 번이라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455장 찬송 보면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주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는 과거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 나는 과거의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 우리 함께 부릅니다. 좀 힘이 빠르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느리지 않도록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매서랴
사랑하는 1절을 자매들만 해보세요. 주와 머리 숙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죽음 대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의의 사람이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일단 완전히 사로잡힘을 받은 나, 절대로 마귀가, 절대로 죄가, 절대로 죽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우리 성도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